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은 네이버 신지만입니다. 네, 너무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패널 토의가 원래 40분인데,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짧게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 역시도 대기업, 네, 뭐 네이버도 대기업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대기업을 다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는 좀 각별하게 좀 와닿는데요. 일단은 플로우의 질문을 좀 받기 전에 제가 사전 질문처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여기서도 아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내셔서 오신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저기 리스트에도 보니까 몇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를 사실은 이제 큰 조직을 움직이려고다 보면 보고를 해야 되고. 예. 보고를 컨펌을 받아야지 이제 사실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고서 여기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신 분들이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 쓰려면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자일 이제 우경우님과 이제 두 분 이제 아니면 애자일 조직이라는 걸 보고하려면 어떤 것을 좀 핵심적으로 보고서에 담아야 할까? 그러니까 뭔가 키 컨셉은 무엇일까? 뭐가 기대가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제 아까 발표는 어찌 보면 우경우님이 직접 어떤 부딪혔던 어떤 경험들 이런 걸 해주셨지만 만약에 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주변 사람들 혹은 윗사람을 예,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면 좋을까요? 애자일 조직 강의를 하면 저도 되게 쉬웠을 건데요. 네. 애자일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애자일 조직이 이렇다 어떤 거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강의 자료나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 그거는 정리를 해서 애자일 조직은 뭐 이렇다라는 거 하면 되겠지만 애자일 조직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우리 스스로는 뭐가 바꾸고 싶다 그런 질문부터 먼저 회사 CEO나 그 대표한테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대표님들이 이렇게 애자일 요즘에 유행하니까 야 우리도 애자일 도입을 해. 라고 해서 그 실무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애자일을 왜 도입해야 돼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은 거꾸로 말해요. 대표한테 가서 왜 애자일을 도입하려고 하시는지 여쭤봐라.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뭘 개선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뀌고 싶은지를 본인 스스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개선이 있는 거지 뭐 만능처럼 애자일을 도입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유진 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실무자가 와서 이제 더 인벤션 랩에 와서 우리도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싶습니다라고 왔을 때 그분도 똑같은 고민 하실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을 나는 좀 뭐 저는 뭐 이 회사에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제 뭐 컨펌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시나요? 최근에 뭐 이래저래 어떻게 좀 아시고 이렇게 연락 와서 뵙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준비 안 돼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도 그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죠. 그냥 까놓고 뭐 말씀드리는 거죠. 이러이러하게 했고 뭐 여기서 OI라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냥 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분이 내 가가지고 우선은 뭐 팀장님 그 외에 이제 뭐 상무님 더 윗선까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운 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좀 처음에는 공부를 그냥 시켜드립니다. 근데 기대 수준은 일단 좀 작게 하고 작게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이런 이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은 비슷한 이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작은 성공부터 좀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이제 박유진 팀장님께서 발표하셨을 때도 그런 POC부터 하라는 게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플로우에서 이제 질문 계속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플로우에서 박유진 팀장님께 질문을 하는데 저도 이거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제 국내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운영하는 게 한편으로는 트렌드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향후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5년 뒤에도 유지된다고 보시는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걸 뭐 예측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저희 회사 소개드리면서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는 인바운드였는데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사내 벤처 관련된 거는 뭐 제 얘기뿐만 아니라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되게 아웃바운드 사내 벤처 육성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밀고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또 사실 사내 벤처라는 게 뒤집어 보면은 새로운 게 아니고 뭐 사실 네이버도 사내 벤처이지 않습니까? 뭐 SDS에서 나왔고 이런 거니까 그냥 근데 단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돼가지고 됐던 거고요. 일단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떤 표현의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그게 아까 그 첫 번째 황성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 저도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시장이 원하는 것, 근데 그 내부에 시장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스타트업이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대기업은 사실은 인력이 많고 자원이 많지만은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게 현재는 작은 니치 마켓이지만은 그 시장이 언제 어떻게 더 커질지는 모르죠. 다만 현재 조직 논리로 인해서 대기업이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스타트업이 계속 발굴해 나가고 그러면은 그런 스타트업들을 대기업은 계속 필요로 할 테고요. 그런 것들은 5년이 지나고 이후에도 계속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은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사실 뭐 이쪽 업계에서는 뭐 단어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그 단어의 유행과 별도로 기업 활동은 다 거기서 거기이지 않을까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우경우님 질문 좀 드리면요. 결국엔 애자일 활동을 했을 때 초창기 시작했을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부서가 정확하게 조금 더 어딘지 인사부서인지 아니면 실제 개발 조직인지 아니면 뭔가 제3의 조직인지 어디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을지 아마 이거는 생각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팁을 주시면 살고 싶고 바꾸고 싶은 조직이었어요. 예, 그 말씀드리는 게 그 정말 본인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다가 정말 힘들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진짜 회사를 뛰쳐나가겠다 아는든지 거기서 했던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게 아마 변화의 시야지에서 본인 팀을 바꾸고 싶고 주위 옆에를 바꾸고 싶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초기 활동을 지원해줬던 뭐 그게 총무부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HR 부서일까요? 아니면 현업 부서일까요? 개발 혹은 서비스 부서일까요? 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도와줬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개발하면 저희는 풀뿌리 애자리라고 처음 시작은 2000년도 초반에는 풀뿌리 애자리라고 했는데요. 본인 그 시드에 있는 그 스스로 바꾸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주위에 한 명이면 변화를 했던 것도 시작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아까 말한데 인사 조직 올해 거기서 좀 먼저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애자일이 나왔던 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되게 커지고 복잡해지고 일하는 방식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애자일이라는 프랙티스들이 나오고 했던 건데요. 그게 지금 우리 조직이 처한 환경을 보면은 되게 비슷한 환경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도 불확실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외부 환경도 계속 바뀌고 그게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방식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러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애자일 조직을 애자일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뭐 오히려 인사 아니면 대표들 대표님들 C레벨께서 애자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애자일이 뭔지. 제발 애자일 하시기 전에 좀 본인 스스로 뭘 바꿔야 되는지부터 좀 이해를 하시고 예,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핵심을 찌르는 네, 말씀이고 지금 계속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런 변화를 좀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또 이제 계속 그런 맥락이긴 한데요. 박유진 팀장님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조직의 리더가 지지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무자급에서 진행된 경우가 있나요? 정말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조직적 지지를 얻어갔나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네. 꼭 팁을 좋은 팁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런 말씀 마시고. 어떡하죠?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탑다운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질문의 맥락과 좀 다르고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실무자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OI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초기 같은 경우에 KB국민카드가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담당하시는 그때 당시 선임 차장님이 사내에서 굉장히 마당발이었고 조직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없고 이러니까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다 그러는데 그냥 그분이 다 자기 동기 선후배 그냥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현업부서 다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그분이 처음에 거의 멱살 잡고 끌어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초기에 아직 제도화가 되기 전에는 인적 네트워크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의 핵심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우경우님이 조금 더 이거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일단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대신에 그걸 오픈해서 계속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 그 시대가 옵니다. 그게 조직화 안 만들면 회사 경쟁력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해두면 말 그대로 회사 조직에서 그걸 제대로 조직화하고 하고 만약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겠죠. 네, 저는 두 분의 조언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이제 그 사내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컨퍼런스도 가고 뭐 발표도 하고 할 때마다 이제 저도 비슷한 질문 받거든요. 이런 기업가적 활동, 사내 기업과 활동을 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재밌는 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대기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서 재밌게 할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후에 동료들이나 혹은 잘 맞는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동의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아까 이제 부끄럽지만 저의 그 발표장표도 나왔지만 그 최근 연구에 따르면 뭐 어떤 기업이든 20에서 30%는 사내 기업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용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이제 좀 동지를 만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저기 용기를 북돋아 주시지 못하셔가지고 예, 제가 제 사례를 들어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사내 벤처 제도를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절반 정도는 탑다운인 것 같고요. 절반은 바텀업입니다. 그게 실무자가 주변 사람들 혹은 회사 밖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이런 컨퍼런스에서 와서 이야기 듣고 사람들 만나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지금 아까 이제 우경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라가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우경우님께 좀 요 질문 예,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네요. 삼성전자가 엄청 큰 조직인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애자일 조직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애자일로서 변화를 일으킨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처음에 저희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이제 풀뿌리 애자일로 이제 막 준비를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15년도 그때 뭐 삼성전자에서 무선서포에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앱이 되게 활성화되고 할 때는 이제 애자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제 외부에서 뭔가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부에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무선서포나 그렇게 필요한 서포에 도움을 줬던 예, 그게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애자일 조직으로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아마 애자일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시대적인 상황이 아마 분명 삼성전자라도 그렇게 변화를 시킬 것이다. 그렇게 뭐 경쟁력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안 변하고 그대로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도 뭔가 위기가 오고 아니면 이렇게 변해야지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회사 스스로 먼저 우리가 애자일 조직으로 바뀌자고 먼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애자일 조직이 지금 세팅된 지가 실제로 이제 애자일 코칭을 풀타임으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성과를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셨고요. 이제 박유진 팀장님, 네 이것도 질문자가 예, 의도가 조금 예, 이전 질문에 이어서 현대차와 협업하신 사례가 있다면
솔직히 OI가 가능성 있어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너무 그 본인 소속이 예, 느껴지는데 의도가 있네요. 이거 되게 클라이언트 같은데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하고는 제가 오늘 쭉 설명드렸던 인바운드 오픈 이노베이션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스타트업이랑 한 건 아니었고,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워낙에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단위에서 현대자동차랑 했던 거는 아웃바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작년에 1년 동안 쭉 진행을 했었고요.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뭐 이제 우경호님 삼성전자 C랩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인데 C랩에 비해서 최근에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는 사내벤처 제도를 2000년부터 했다고 그럽니다.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C랩은 뭐 이미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현대차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말에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의 사내벤처 제도를 다 갈아엎고 완전히 좀 다르게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이제 저희랑 좀 연이 닿아서 저희가 하게 됐었고요. 거의 1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22개 팀을 선발을 해가지고 다 현대자동차 그룹 내 임직원분들이에요. 현대차도 계시고 기아자동차에서도 계시고 뭐 현대모비스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 내에서 선발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두 달 동안 스프린트 교육을 다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POC를 만들고 그걸 데모데이를 한 다음에 이 담당하시는 센터장님 전문님 앞에서 다 보고를 하고 그중에 10개 팀을 선발을 하고 그 10개 팀을 또 6개월 동안 이제 1대1로 코치들이 붙어가지고 멘토링을 하고 그 과정을 작년 1년간 겪었고요. 올해는 그 팀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거의 완전히 반 스타트업이 돼가지고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상당수 기업은 이제 현대차 그 계열이기 때문에 저기 길 건너편에 있는 스튜디오 블랙,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에 아예 입주를 해가지고 사무실도 별도로 내주고 그곳에서 그냥 정말 스타트업스럽게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기업은 아직 법인도 아니고 그냥 예비 창업자, 사실은 현대자동차 직원인데 겉으로는 예비 창업자 신분으로 작년에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네스트라는 프로그램에 선발되기도 했고요. 그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줘가지고 일종의 뭐 이제 지원 사업을 받게 해주는 건데 네스트 신보에서조차 이 팀은 잠재적인 창업 스타트업 팀이라고 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했던 10개 팀은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팀은 처음에는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가 완전히 피벗을 해가지고 현대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아직도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뭐 스핀오프를 하는 게 성공이냐, 스핀오프 하고 나서 투자 받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뭐 모든 스타트업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작년에 제도를 개편하고 나서 어떤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사내벤처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는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분들도 정말 스타트업의 마인드로 계속 일하고 계시고요. 네. 아주 클라이언트가 계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그간의 스탠스와 다른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희망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국민카드에서도 와 계십니다. 네, 이거는 아마 또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질문해 주는지 알 것 같아요. 조직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조직을 바꾸기보다 직장을 바꾸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나요? 너무 이게 어디서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 그 회사에서 이게 회사 저희 회사 사람들 치고는 상당히 외부 활동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면은 저기 오셨는데 그 장영하 대표님 저보고 그러셨어요. 삼성전자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말씀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회사를 삼성을 다니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삼성을 다니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했었는데 저는 뭐 방송을 찍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삼성 자체를 바꾸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삼성에서 변하는 그 사례들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 변화들을 좀 많이 바꾸고 싶어서 저는 삼성을 뭐 금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삼성을 제가 어느 정도 변화를 시키는데 뭔가 씨앗은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아마 이 애자일 조직
애자일이라는 걸 삼성에서 애자일처럼 일하게 하는 걸 아마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서 회사를 만약에 못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선언하는 것처럼 됐는데 회사를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굳이 그런 부담스러운 약속을 저희가 그런 부담스러운 약속의 증인이 된 것처럼 네 갑자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 자리에 모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책임지세요. 네 일단은 그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제 박유진 팀장님도 원래 삼성전자 다니시다가 뭐 통신사도 가셨다가 스타트업에서도 계셨다가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결국엔 뭐 인바운드가 됐던 아웃바운드가 됐던 클라이언트가 대기업 직원들이실 거고 대기업 직원분들도 똑같은 고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갈증을 느껴서 특히 이제 바텀업으로 이런 걸 새로운 거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라면 그런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친해진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커리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조언을 보통 하시나요? 스타트업, 대기업, 뭐 혹은 계속 버텨라, 뭐 나와라, 뭐 어떻게 보통 조언하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해주셨던 네? 답변을 좀 네. 조언을 보통 뭐라고 하세요? 굉장히 난처하시네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앞에 아까 답변을 네. 안 드린 것 같아서요. 네. 답변을 유혹을 어떻게 넘기냐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 계속 고민한다는 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일을 하든지 잘하는 일이든지 지속 가능한 일은 그건 철저하게 제가 성장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 조직에서 정말 계속 성장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을 나가서라도 경쟁력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만약에 고민 그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내가 경쟁력 일을 찾든지 아니면 이 경쟁력에서 삼성 안이 아니라 밖에서 경쟁력이 더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대기업에 있다 보면은 본인의 그 제너럴한 매니지먼트 제너럴 매니저가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계속 그 본인의 성장 그리고 외부에서 경쟁력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지금 회사를 바꿔야 되는지 회사를 바꿔야 되는지를 그 기준을 스스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우 대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른 질문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이제 이 질문들은 특히 박윤진 팀장님한테 너무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네 그 이 패널 토의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셔서 컨설팅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 끝나서요. 오늘 그 대기업을 위한 앙트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